최초 짠내 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방송 활동은 좀 뜸하지만요, 노래 실력만큼은 최고.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5명의 성악가들의 멋진 화음이 홍주연 씨를 꺾고 1승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2승에 도전하는데요. 아카펠라 그룹 젠틀맨이죠.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어떤 무대 복장을 하고 나왔는지 무척 관심이 갑니다. 자, 2승에 도전한 아카펠라 그룹 젠틀맨과 진검승부를 겨룰 오늘의 도전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돌 그룹입니다. 베스티의 리더. 자, 데뷔는 벌써 7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여전히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그만둘까 가수 생각도 해봤지만 절대 내가 성공해보기 전에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에 나선 가수입니다. 아이돌 출신의 트로트 가수 힘든 싱어 강혜연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란머리 가수 강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가수요? 노란머리. 아, 트레이드마크로. 네, 계속 저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셨네요. 네. 예. 그 염색 한번 하는데 돈 얼마 들어요? 저 총 한 40만 원 들었어요. 그거 염색하는데? 그 염색하면 얼마나 지속돼요? 이거 계속 지속되긴 하는데, 네. 뿌리가 제가 빨리 자라서 한 2주에 한 번씩 염색을. 2주에 한 번씩? 네, 아이고. 염색약 값도 많이 들겠다. 네, 네, 그쵸. 뿌리가 기니까. 자, 트럭 가수 강혜연보다는 이제 베스티의 혜연. 아직은 이렇게 불리는 게 더 익숙한 가수입니다. 걸그룹 베스티의 리더였는데, 베스티.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래가 있었는지 짧게 좀 불러보실래요? 네. Thank you very very much. Thank you very very much. 알아서 꺼져주니까. 네, 이런 노래예요. 아, 예, 네. 알겠어요. 저 5008번님께서 노랑머리 트로트 가수 강혜연 파이팅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노랑머리 트레이드라고. 예, 이런 네.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자, 서바이벌 힘든 싱어. 힘든 싱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무대입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힘든 싱어 여러분 또는 매니저 여러분 직접 출연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또 숨겨진 보석 같은 가수 내 주변에 있는데 이 가수 그런 가수분들 추천을 직접 해 주셔도 됩니다. TBS 앱 또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또 카톡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아는 분보다는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다. 우리 강혜연 씨 하셨거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강혜연 나 이런 가수입니다 알릴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연 씨가 요즘 미는 곡 나오고 있죠. 왔다야. 네. 아, 왔다. 나 강혜연 이런 가수다. 지금부터 30초 PR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란머리 트로트 가수 강혜연입니다. 네, 저는 알아보기 쉽게 이제 노란머리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할 거고요. 노란머리가 딱 나오면 아, 약혜연 아니고 강혜연. 아, 제가 강한 아이구나. 강혜연 왔다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얼굴은 정말 뭔가 어리고 동안에 귀엽게 생겼는데 성격은 또 털털하고 또 노래도 맛깔나게 잘하고 네, 제가 아주 가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보시면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정확히 30초. 야. 아, 진짜요? 와. 말씀도 잘하시고 또박또박. 아이고, 예. 네. 노래 제목이 왔다야? 예. 네, 뭐가 왔다야 온 거예요? 뭐가 최고라는 거예요, 또? 어떤 노래예요, 왔다야? 그 멋진 남자가 나에게 왔다야. 왔다. 나에게로 그 남자가 왔다.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들한테 그 감탄하는 거죠. 감탄? 저 남자 나한테 왔어. 저 멋진 남자친구가 나한테 네, 왔다. 네. 근데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왔다네 왔다. 약간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네. 컴했는데 네. 그게 또 퍼스트다. 네, 왔다요 왔다. 예, 왔다. 네, 왔다야 이런. 아, 왔다. 네. 그런 두 가지 뜻이 함축적으로 네, 돼 있군요. 네. 알겠어요. 그 오늘 이 끝곡 방송에서 나갔으면 좋겠죠. 그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따 나올 네. 저 본격 대결할 젠틀맨 다섯 사나이를 꺾어야지 네.
이 노래가 이따가 예, 한 30분 뒤에 나갈 거고 아~ 이따 지잖아요 강혜연 씨가 네네. 그냥 집에 가야 돼. 아 쉽지 않네요. 네, 오늘. 노랑머리 이렇게 접고서 그냥 가야 돼. 안돼 안돼 오늘 꼭 이겨서 오늘 꼭 내보내야겠습니다 이 노래를. 힘든 싱어라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걸그룹을 좀 오래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좀 이제 많이 안 유명했었죠. 그래서 네. 알바도 많이 했었고 네. 뭐 생활고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힘든 것이 많았죠. 생활고의 네. 사례?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이제 해주시긴 했는데. 예. 엄마 아빠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좀 그런 거에 눈치도 보이고 네 그래요 그랬죠.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 강혜연 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다 이런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실게요. 차라리 나를 미워해 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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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아분다. 저도 아까 이거 봤어요 유튜브. 아 정말요? 미워해 하면 되는데 워해 워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예? 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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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에서 꼭 해줘야 돼요 이거. 야 그런 식으로 후렴을 주니까 네. 노래가 더 아주 독창적이고 네. 재밌더라고요. 네. 예. 1인 방송에서 하는 거죠 이거? 네네네 잠깐 했었거든요. 옆에 어떤 친구분 또 앉아 계시던데 그분은 네. 뭐예요? 아, 그 친구도 가수예요. 가수 혜인이라는 친구인데 네. 같이 기회가 돼서 방송을 해서 이제 재밌게 노래방 컨셉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티얼스를 재밌게 불러봤는데 네, 많은 알겠어요. 분들이 네. 자 이렇게 1인 방송에서도 열심히 노래하는 우리 힘든 싱어입니다. 강혜연 씨 오늘 이 노래 하여튼 이렇게 불러가지고 1승 네. 자신 있습니까? 아 자신 있죠. 좋아요. 제가 또 자신 있게 노니까요. 대답했으니까 네. 기대해보고 자 오늘 맛보기 곡으로 먼저 네.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거미 선배님의 You Are My Everything 준비했습니다. 그 태양의 후예 네. OST 나왔던 그거죠? 네네. 이 노래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사실 이 노래를 축가로 처음 불렀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노래를 좀 다른 분들한테 또 공개적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어려운 노래인데 이거. 네.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이런 거 시도하다가 네. 힘든 싱어분들 여기 나오셔가지고 어려운 노래 시도하다가 아, 진짜요? 그 전문 용어로 왜 삑 뭐뭐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음이탈이나. 네, 음이탈. 네, 안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강혜연 씨 맛보기 곡 나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채점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자,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듣겠습니다. 박수! 처음부터 그대였죠. 나에게 다가올 한 사람 단 한 번의 스침에도 내 눈빛이 말을 하죠. 바람처럼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길 바래요. 바보처럼 먼저 말하지 못했죠. 할 수가 없었죠.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속에 피어난 하얗게 물
새 모습 한순간에 내게 심장이 멈출 때 다가와 버렸죠. 너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나의 사랑을 이제는 말할 수 있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기적인데 You are my everything. 뜨거운 내 사랑은 그댄 거와 계절이 변해도 난 이곳에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어폰 볼륨을 네. 제일 크게 놓고 들었거든요. 네. 정말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랬어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눈이 침침해서. 아! 농담이고요. 네. 정말 노래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100점 만점에 102점 네. 가수라 그런지 확실하군요. 또 다른 분은 노랑머리 강혜원 네. 하트 표시 왔다야 네. 최고야 좋아야 다음 주에 또 와야 왔다야 왔다. 저 또 다른 분은 네. 가수 거미님한테 죄송한데요 더 노래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마치 강혜원님 노래 같네요. 굿입니다. 굿. 또 다른 분도 거미 씨와는 또 다른 느낌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역시 가수네요. 네. 목소리 참 좋습니다. 네. 예, 열창하셨는데. 네. 아, 또 있어요.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매력적이고 강추합니다. 네. 저기 허라버라 댓글에는 예, 귀엽다 이런 예, 있어요. 예, 열창하셨는데 네. 소감 좀. 아 이거를 결혼식장에서 부르다가 이렇게 라디오로 좋은 음질로 부르니까 또 부담이 좀 됐어요. 네. 근데 나름 잘 부른 것 같습니다. 야 강혜연 씨, 야 위트 있어요. 뭐 네. 전혀 긴장 안 하고 이제 네. 밖에 저 다섯 사나이들 좀 오늘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분들이. 예. 자, 하여튼 아이돌 그룹만 지금 7년째 네. 걸그룹 베테랑이신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트로트로 전향을 하셨어요? 원래 트로트에 관심이 많고 재미를 많이 있었었어요. 재미가 있었는데 그래요?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 네 좋습니다 이래서 바로 그래서 이제 네. 왔다야 트로트 네 왔다야가 탄생했죠. 아이돌 그룹 미련은 없어요, 언제? 그래도 미련은 있어요. 왜냐면 최고 정상에 못 찍었으니까 미련 있는데 아예 뭐 네. 트로트로 이제 찍으시면 되죠. 네 이제 팬들 네. 위에서 이제 그 저희 작가들 취재한 거 보니까 네. 강혜연 씨 별명이 네. 알바의 여왕이라고 하던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뭐 가장 눈물 나는 알바 같은 거 뭐 있었어요? 막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원래 자존심 막 세우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자존심 상한 적은 없었는데 알바는 되게 많이 해봤어요. 레스토랑, 편의점 뭐 그 다 파는 그 다이이 있잖아요. 이거 예, 예. 여기도 해봤고 뭐 카페 알바나 아니면 뭐 동대문 가서 이제 옷 대서 팔기도 했었고. 야 진짜 네.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면서 틈틈이 노래 연습하고 그랬던 네네. 거예요. 네, 그 돈으로 이제 레슨도 받고. 와, 네. 그래서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장윤정 씨 좀 닮은 인상이에요. 그런 소리 좀 들으세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들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야, 너 누구 닮았다. 누구야? 너 장윤정 닮았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 젠틀맨하고 네. 잠시 후에 본격 네. 도전곡 하실 건데 네. 그래서 오늘 장윤정 씨 노래를 대결곡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이따가 그렇죠. 무슨 노래 부르실 거예요? 장윤정 씨? 장윤정 선배님의 이따 네. 이따요 들려드릴게요. 이따 이따요? 네. 왔다요 대 이따 네네. 이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서바이벌 힘든 싱어 여기서 바로 2승에 도전하는 지난주 챔피언 모시겠습니다. 박스도 붙이고 삽질도 하면서 가수의 꿈을 이어나가고 있는 잠시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시 교통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 강혜연 씨하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강혜연 씨 떨려요 안 떨려요? 아,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아카펠라 듣고 나서. 네. 말만 그런 거. 긴장 안 하시고. 아, 긴장 그리고 아, 저 감사합니다. 유튜브. 알겠습니다. 자, 걸그룹 좋아하십니까? 저 젠틀맨은? 아, 네. 좋아. 네 너무 좋았죠. 베이비 복서 좋아합니다. 네. SES 팬클럽이었습니다. 이 베스티라고는 안 나오네. 자, 자, 우리 강현 씨 혼자 네. 계시니까 위로 댓글. 오 감독님이라는 분이 보내셨어요. 저는 모 방송에서 베스티일 때 너무 좋아했던 조명 감독입니다. 강혜연 씨 화이팅. 너무 좋아했는데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아, 아세요? 저분 아세요? 오 감독님? 모르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몰라요? 얼굴 뵈면 알 것 같은데. 아, 알겠어요. 네. 이렇게 저 막 응원 문자고 그러니까 사람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베스티 활동했을 때 네. 방송국 그 스텝 알았어 사람 네. 풀었다고 알았어요. 네. 자, 자 오늘 저 이 강현 씨 이렇게 3천 팬 다 끌어오려면 이제 분발하셔야 네. 됩니다. 네. 자 지금 또 대결합니다 여러분. 지금 3시 35분이에요. 50분까지 앞으로 15분 동안 아. 예. 두 팀의 본격 대결 그리고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젠틀맨 다섯 사나이가 2승에 성공해서 끝곡으로 마님은 약속했네 고깃국이 나갈지 하여튼 노래 제목도 노래 제목이 강현 씨 뭔지 네. 알아요? 마님은 약속했네 고깃국이래. 아. 지난주 1승 해가지고 나갔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자, 이 노래가 끝곡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강혜연 씨가 새로운 1승이 돼서 왔다야가 나갈지 지금부터 본격 대결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두 분의 라이브 들으시고요. 이분이 진짜 숨은 실력자다 하는 가수에게 지금부터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50분까지 14분 남았습니다. 말머리에 괄호 열고 닫고 젠틀맨 또는 강혜연 강혜연 또는 젠틀맨 다루셔가지고요.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일이나 카톡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맞죠, 강혜연 씨 어떻게 네네, 들었어요? 저 오늘 약간 귀 호강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그래요. 너무 저는 눈 호강 중이에요. 사담 금지하세요. 이제 앞에 왕관 하나씩 놓여 있잖아요. 네. 네. 다섯 분 오셔가지고 저희가 1억짜리 한 3억 더 투자해가지고 다섯 개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강현 씨 부럽죠? 네. 오늘 1승하면 다음 주에 나올 때 저거 씌워드릴게요. 아 그럼 다음 주 제가 쓸 수 있는 거네요? 아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 해주시는 거니까. 네. 자 젠틀맨 노래 지금 들어봤는데요. 아 청취자 여러분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명함을 제가 강현 씨한테 좀 드려야 되는데 명함이 저 가방에 있어가지고 아. 네. 저거 좀 가져와 보세요. 할 일도 없는데. 자, 여기 내가 명함을 하나. 네, 와. 강현 씨 뭐 드릴 건 없고 와, 지난주엔 저 우리 네네. 이재훈 단장님한테 네네. 드렸죠. 감사합니다. 네. 넣어두세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예쁘죠. 자. 우리 저 젠틀맨 노래 좀 들어봤고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 도전곡입니다. 강혜연 씨. 네. 아까 장윤정 선배님이 무슨 노래 하신다고 그랬죠? 있다 있다요야. 있다 있다요. 네. 네. 자 지금부터 강혜연 씨가 1승 도전곡으로 부릅니다. 장윤정의
있다 있다요. 박수.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요. 젠틀맨이냐 강혜연이냐 괄호 열고 닫고 이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네, 다 같이 따라 부르면서 흥을 좀 내볼까요? 자, 갑니다 노래. 하나 둘 셋. 가끔은 짧은 치마를 입고 가끔은 짙은 화장을 하며 아주 낯선 시선들이 하나 둘 다가와요. 여자니 미소 한번 건네고 여자니 한번 춤을 튕기고 마지못해 대답해주면 어느새 내게로 와. 다 같이 박수치요. 안 돼 안 돼 좀 있다 있다 있다요. 그래 그래 더 있다 있다 있다요. 우린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 조금만 더 천천히 정말 나를 원한다면 느껴주세요. 후! 강혜연 씨가 1심도 정도. 처음엔 달콤한 내 뿐이죠. 이래도 저래도 다 좋대요. 남자들은 똑같아요. 조금만 천천히요. 오늘은 손만 잡아줄래요. 입술은 나중에 허락할래. 나의 마음까지 안아줄 그런 남자를 원해. 안 돼 안 돼 좀 있다 있다 있다요. 그래 그래 더 있다 있다 있다요. 우린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돼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 그래 너무 서두르지 마요. 정말 나를 원한다면 아껴주세요. 자, 여러분 강혜연 아껴주시고 왔다야도 아껴주세요. 남자는 싫어요. 안 돼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 그래 너무 서두르지 마요. 누가 나를 원한다면 아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혜연 아니고 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잘했어요. 예. 마지막 멘트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약한 예, 약한 혜원이가 아니고 강한 혜원이다. 네. 강혜원. 네. 아, 의지. 어. 자, 댓글. 강혜원, 대단한 노래 실력입니다. 오산 개인 택시 모든 기사님들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하루 상쾌한 하루가 되겠네요. 오산의 개인 택시 모든 기사님들이 함께 듣고 계시다 이런 아, 말씀 같아요. 아, 뭐 와. 오산하고 뭐 연관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 두 번째 댓글. 강혜원 화이팅. 너무 잘해요. 몸이 흔들리고 아, 있습니다. 네. 소름 끼칩니다. 화이팅. 예. 어. 6957년 힘든 싱어 아무나 이겨라. 어, 동반으로 올라가. 아무나 이기래 그냥. 네. 자 젠틀맨. 에, 우리 여동생 뻘일 텐데 강혜원 씨 오늘 처음 보시죠? 네, 네. 노래 봤습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아, 너무 지금? 잘하세요. 네. 아, 삼촌 팬의 마음 매력이 넘칩니다. 삼촌 팬의 마음은 힘드네요. 아니 그 칭찬만 하지 말고 단점. 단점. 머리가 너무 기세요. 여러분 제일 머리가 너무 길다고 지금 말씀하신 명노경 씨가 머리가 지금 뭐 반짝반짝 거의 그 빠꾸씨와 같은. 샴푸하는데 샴푸비 한 달에 얼마 써요? 어 샴푸비는 전혀 안 나가요. 비누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야,
금검전환이. 아, 그럼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강혜원 씨, 예, 우리 저 선배님들이실 텐데 네. 아까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젠틀맨 노래? 어, 저는 너무 좋게 들었고요. 진짜 이 AR로 듣는 것 같았거든요. AR? 네. AR이 뭐죠?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음원. 네.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라이브가 아닌 음원, 녹음된 그러니까 AR이 음원. AR이 뭐의 약자예요? AR이. A. B. A. C. C. T. AR이. 아니,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AR이 그거 아니에요? All recording? 예, 그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MR은 뮤직 레코딩이고. 아, 우리 금산댁 PD가 알려주네. 오디오 레코드예요, 아, AR이. 아. 뭐 가수들이 AR도 몰라. 아, 창피해. 아우, 창피해, 정말. 가수 맞아요, 정말. 어? 그 단축키를 너무 쓰다 보니까. 네, 맞아요. 매일 그냥 AR, AR 하니까 그냥 아무, 그냥 AR인 줄 알았는데 오디오 레코드구나. 아. 저는 올 레코딩인 줄 알았는데. 저도 같은 가수긴 합니다만 네. 네. 오늘 저 인생 모임 나갔잖아요 이부 네. 끝곡으로 명곡입니다. 아, 아, 3시 54분입니다 자 서바이벌 힘든 싱어 청취자 응원 문자 70% 제작진 30% 우승자 뽑게 됩니다. 우승자는 본인 노래가 끝곡으로 나가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출연할 수 있는 기회 주어집니다. 젠틀맨이 2승에 성공했을지 아니면 강혜연 씨가 새로운 1승자가 될지 젠틀맨 대 강혜연, 강혜연 대 젠틀맨 어느 분의 손을 청취자분들은 들어줬을까요? 오늘의 우승자는 젠틀맨!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이재훈 단장님.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박스 붙이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틀맨이었습니다. 네. 강혜연 씨 아쉽게 네. 탈락을 하셨는데 다음에 또 나오실 수 있어요. 네, 다음에 저는 앨범 정식 이제 나오면 그때 또 다시 나오겠습니다. 왔다 그래요? 나오면. 네. 자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네. 너무 좀 신경하지 네. 마시고요. 자. 강현 씨도 청취자 여러분이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신데 아깝게 네. 이제 우승을 놓치셨어요. 네. 또 패자 벌전이 꾸르니까. 네. 네. 자 오늘 끝거군요. 그러면 오늘 챔피언 2승에 성공한 젠틀맨의 마님은 약속했네 고깃국이 노래 드리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젠틀맨 강현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실금 퀴즈 정답은요 올리브 가지입니다.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삽시다. 가람 이만. 거친 숨소리 어 아블바른 새끼